표창 공학, 일본 군부대 불법주 등으로 가치와 의미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효창원은 민요세자의 묘를 옮기면서 효창공원으로 격화되기까지 했지만 해방 이후 백범 김구 선생의 깊은 뜻으로 독립정신이 깃든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전국에 들려오며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그대들의 민족 자주와 자립을 위한 독립운동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마음을 가슴에 깊게 되새기며 고이고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